안녕하십니까. 신사 닥터스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은동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피부과를 정말 처음 오시거나 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실 대다수의 분들이 시술이나 어떤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피부 타입이나 고민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피부 시술을 요즘 미용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클리닉과 다른 전문의 그리고 일반의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고요.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피부과는 치료하는 곳이 아니냐, 아니면 뭐 질환에 대한 곳만 보는 곳이 아니냐라고 묻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피부과는 어떤 무좀이나 여드름 같은 아주 가벼운 질환들을 치료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요, 미용 시술도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어느 전문의들보다 전문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부과를 한 번도 안 가봤다, 아, 나 피부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썩지 않고 쉽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과는 뭔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피부과 시술은 비싸요? 사실은 미용 시술이라는 것은 아주 저렴한 시술부터 고가의 시술까지 굉장히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오시는 환자분들의 어떤 피부 상태나 그리고 어떤 현재의 고민들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다가 본인의 어떤 경제 상황까지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은 각각 개개인에 맞춰서 저희가 시술에 대한 그리고 치료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의들을 믿고 오셔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부분 치료를 거의 안 받고 아무런 시술 안 하신 상태로 한 수십 년 정도 지내오시다가 병원에 가서 아, 저 이거 좋게 해주세요, 저거 좋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단 한 번만에 죄송하지만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걱정이 있으실 때 피부과를 오셔서 적절한 시술을 시작을 하는 것이 뒤늦게 와서 모든 것을 고치려고 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피부가 좋은 사람도 피부과만 오면 피부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비단 시장에 가서 사과를 고르더라도 아,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집에서 막 먹으려고 막 깎았는데 까보니까 아니 썩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피부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반적으로 그것까지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무조건 저렴하다고 무조건 나쁜 시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술이란 것은 저렴한 것부터 고가의 시술까지 다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됐었던 거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시술을 받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본인 피부 상태에 맞지 않은 시술을 받았을 확률이 좀 많이 높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저렴한 미용 시술이라고 해서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내 현재 피부 상태와 그리고 내 피부 현재 상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미용 시술이나 치료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술은 너무 과하게 받으셔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덜하게 되면 또 효과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피부과 의원을 오셔서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시술도 받아보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강추합니다. 병원 광고들 보면 같은 시술인데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이것도 사실은 저희 아주 뇌피셜의 얘기가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시술을 하냐 안 하냐가 어느 정도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 사실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뭐 팁 같은 것들을 재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용량을 조금 많이 희석해서 쓴다든지 등등의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반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지 않은 시술하는 경우에도 시술비를 조금 낮게 측정해서 환자분 분들께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저렴한 시술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저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아주 킹리적 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피부과 원장님들도 생각보다 에스테틱 관련된 어떤 샵들을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두 개는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조금 짧게 할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시술 효과를 조금 더 강력히 원하고 비용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고요. 에스테틱 샵 같은 경우에 사실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 보고요. 어떤 그런 심적인 휴식과 그리고 안정 그리고 피부에는 보습이나 그리고 경락 같은 마사지 등 같은 것들이 보통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도 또 일시적으로 그리고 피부의 어떤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데 저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테틱 샵을 다닌다고 해서 어떤 피부 미용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효과를 원하고 그리고 안정성을 좀 원하신다면은 피부과로 오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답정너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제 말씀은 피부과에 와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죠. 자, 그런데 제가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볼 때도요. 사실은 피부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치료를 받거나 시술을 받고 난 이후에 더욱더 심해지거나 또 다른 피부 질환까지 같이 동반되어서 오시는 분도 꽤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요, 피부과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질환일 때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능력과 그리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특정 질환이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미용적인 것까지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피부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요.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 피부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계속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이 과정을 최대한 늦추고 그리고 더 어린 피부로 만들어주는 게 결국 이 안티에이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강물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피부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내가 근본적인 원인과 그리고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과 그리고 생겼던 문제들에 대한 미용 시술까지를 고려했을 때는 피부과로 오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요, 오로지 피부만 생각하고 피부만 봅니다. 자, 우리가 TV에서 보는 수많은 피부가 아주 맨들맨들하고 활짝 빛나 보이는 연예인분들도요, 피부 관리는 굉장히 필수로 하고 계십니다. 뭐, 제가 설명드리는 뭐, 울세라, 써마지, 리쥬란, 힐러, 스컬트라 등등 여러 가지들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어려운 말 하나도 넣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피부과에 오셔서 내가 생각하는 고민과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희망사항만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과 시술 받고 이것만큼은 꼭 하면 안 된다, 네, 피부과 시술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사실 시술하는 것마다 주의사항이 어느 정도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일단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주 그리고 또 다른 생활 습관 같은 것들 조금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특히 점을 빼고 나서 자외선을 많이 쬐더거나 그리고 시술을 받고 난 이후에 음주를 참지 못해서 오시는 경우에는 홍반이라고 붉은 것이 더 심해지고 붓기도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좀 효과가 조금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대한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 과격한 운동이나 그리고 사우나 같은 것들도 최소한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술을 받고 나신 이후에는요, 저희가 주의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그 해당되는 주의사항을 꼭 인지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부과를 오시는 분들이 아 진짜 이런 거 물어보면은 너무 호갱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너무 흑우 같지 않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똑같습니다. 은행을 가거나 뭐 동사무소로 가면요, 저도 하나 모르는 일자 무식인이 돼가지고요, 아주 사소한 것도 자꾸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그거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과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지식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신 거는 꼼꼼하게 다 물어보시고 너무 사소하지 않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절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 물어보시는 게 집에 가셔서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피부과에서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고요. 피부과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고 피부과에 방문하실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신사 닥터스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은동혁 원장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후배인데 이 친구는 의과대학 교수님을 좀 하시다가 올라오신 거라 저희 모교병원 피부과에서 임상 교수 일을 하시면서 전 이미 일을 하시다가 저희 병원에 같이 합류하게 되신 원장님이십니다. 저희 모교가 피부외과나 이쪽으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선생님이 실리프팅이나 필러 뭐 이런 조금 우리가 보기에 좀 과감한 치료 같은 거는 이 선생님이 아주 잘 하시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이 임상 경험 많이 쌓으셨던 분이니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